그러면은 김은성 초크랑 저기 치마예프 초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그래서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또 경기를 승리로 마친 김은성 우리 짱돌 코치님. 저희 채널에서는 짱돌 코치로 나가지만 네, 또 맞습니다. 이제 닉네임이 뭐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코리안 물리 김은성입니다. 네, 코리안 물리 진짜 이 김은성. 아니 그 이 닉네임이 너무 찰떡이어서 네, 아 짱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돌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자, 링 챔피언십 05 대회였어요. 벤텀급 토너먼트 4강전. 네, 맞습니다. 일본 타케시 쿠니토와 4강전을 펼쳤는데 4강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자, 옆에 계신 우리 탈령 관장님 가르침에 따라서. 아니 아니야. 민성이가 또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또 운이 좋게 또 승리를 따냈고 이 챔피언 벨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링 챔피언십 05 대회에 김은성 선수 때 타케시 쿠니토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려고 한번 좋습니다.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경기 하고 나서 리뷰 한번 했었거든. 네. 근데 약간 그때 그 생각과 그 뭐 극박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면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도 없는 게 지금 이 1라운드 TKO로 끝났거든요. 뭐 예상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저는 무조건 1라운드 안에 KO를 맞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응. 저는 약속한 대로 지키기 때문에 지금 전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4전 4승입니다. 4전 4승. 4전 4승이고 3KO. 3KO. 3KO고 한 번 판정승인 거고. 네. 거의 KO율이 거의 뭐 90%. 네. 맞습니다. 90% 이상인 걸로 하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한번 김은성 선수와 타케시 쿠니토 선수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케시 쿠니토가 근데 등장을 너무 천천히 했다고 다들. 네, 맞아요. 다들 좀 킹받았다고. 멋있긴 했는데 너무 느렸다. 그래서 백스테이지 저한테 오시자마자 그냥 빠르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 빨리 할 거 다 하는데 빨리 좀 가요. 네, 막 이렇게. 네. 이게 또 생중계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천히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타케시의 신장과 리치는 제가 봤을 때는 가라라. 사기다. 네. 사기다. 사기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리치도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은성이 너가 리치가 더 길더라. 네, 제가 좀 리치가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긴 편이어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저는 거짓 없이. 네. 근데 타케시는 약간 아닌 것 같다. 네, 한 2-3cm 좀 풀려서 쓴 것 같아요. 케이지가 잠기기 전. 이때 어떻습니까? 아니 터치 글러브 하고 보통 이제 또 예의상 터치 글러브도 그치, 하잖아요. 그치. 안 하길래 아, 이 새끼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예의 있게 가서 터치 글러브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이 터치 글러브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요즘 맞아야겠다. 그래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터치 글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은성이의 폭군이 이게 야 벌써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잡혔는데 엄청 약하더라고요 힘이. 네. 그지. 네가 센 거예요. 근데 뭐 자기도 날라가잖아 지금. 아 근데 자기도 그래플러라고. 맞아. 세다고 그치. 그렇게 그 사전에 그치 사전에 뭐 만두기 대결을 네, 하자. 케이지 이제 그 개최하고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귀가 더 크니까 그래플링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치. 뭐 얼마나 세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막상 잡으니까 진짜 좀 약하더라고요. 손근호보다 약해. 네가 센 거라고. 손근호 선수보다 약하다. 네, 손근호보다 약해요. 그 네가 센 거야 결국엔. 결국엔 네가 세다.
근데 이번 시합장이 진짜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치, 조금 미끄러웠지.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하는 그러니까 막 진짜. 여기서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은성이 또 반발력이 있는 좋은 편이어가지고 반발력이 와 이것도 하나 들어간 거야.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어퍼를 조금 섞었었어야 됐나 경기를 보면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미끄러진 거죠? 네. 아 여기서 야, 잘 회피해 잘했고 우리 작전이 좀 잘 먹혔어요. 지금 네, 이것도 보면 상대방이 이제 오스옥스 상태에서는 태클을 자신 있게 좀 잘 들어오는 편인데 사우스포에서는 경기를 좀 찾아보니까 경기 태클을 못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잡힌 태클도 그냥 이건 그냥 잡힐만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버티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치. 그 중심이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레슬링을 했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좀 안 넘어가지. 네. 와 근데 이제 링 챔피언십이 4점리킥이 되고 그라운드 엘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링 챔피언십 이 대표님이 또 김대철 대표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대철 대표님이 저기 타격가예요. 아... 타격 무에타이 남무원이잖아. 근데 이 링의 링 챔피언십 룰을 왜 4점리킥을 넣냐? 보통 이제 레슬러들이 태클 들어가다가 4점리킥을 많이 맞으면서 고전을 하거든. 약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더 좋아. 아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는 눌러놓고 그냥 무릎만 갖다 대. 방금도 펀치가 하나가 야 이제 현장에서. 아까도 우리 그 응원 오셨던 우리 형님이 오우씨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장에서도 딱딱딱 소리가 났다고 펀치가. 아 이때 마음은 어땠어요? 어땠... 그 두 번째 그 니킥 때리고 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잽이랑 투랑 맞췄잖아요. 근데 잽을 맞히고 나서 이제 표정 타켓이 표정을 봤는데 막 안녕하세요. 호수 타켓이 표정을 봤는데 얘가 이제 막 좀 살짝 주먹만 이렇게 대도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이거 됐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냥이 시작됐지. 근데 와. 이게 확실히 저도 좀 많이 뛰어서 봐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흥분을 좀 그렇지 맞아 맞아 진짜 강아지가 사냥하듯이 그 사냥 그게 되더라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왜 놔줬냐고 여기서. 그러니까 잡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길래 저는 이제 그냥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놓고 더 때렸는데 지금 사이코패스 설을 좀 듣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사실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방 선수에 대한 그런 존중은 있어야 되니까. 네. 왜냐면 이제 그냥 우리 단지 그냥 리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타케시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뭐 그 타케시 선수가 턱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맞아요. 턱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마 큰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했고 본인 SNS 계정에도 막 그런 걸 올렸고 네. 다시 복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막 웃으면서 하면 좀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깔고 들어가고 싶고 사이코패스설은 네 해명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레슬러긴 하지만 저는 이제 또 타격이 좀 저도 그치.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타격을 했고 니키까지 다 때렸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혹시나마 이제 그냥 이 초크가 그냥 보여서 잡았을 뿐인데 근데 또 제가 원하는 건 이 그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초크 잡자가 그냥 바로 나버렸고 그냥 더 한 두 대 정도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때렸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타케시의 턱이 이제
부러진 거지. 네. 그 4.2킥에서 턱이 부러진 거야. 네. 근데 뒤에 가서 당겼는데 당연히 탭을 칠라 그랬는데 치기 전에 놨잖아, 네가. 치기 전에 놓은 거야. 그리고 이게 타케시가 턱을 보호하는 모습이 딱 보였는데, 아 근데 이제 이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월요일이죠. 네. 근데 어제 지금 저기가 했어요. 저기 뭐야? 휘태컷에. 네 맞아요. 치마에 치마. 와. 이거로도 턱이 부러질 수 있다. 휘태컷을 잡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타케시는 좀 늦었다. 네. 늦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 이제 타케시 선수가 이렇게 초크를 잡아도 잘 빠져나간다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혹시나 뭐 이게 부러졌어도 돌 수 있을 것 맞아. 같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서. 사실은 우리 작전이 레슬링 스크램블 섞였을 때도 타케시 전 경기를 다 찾아보면. 백을 잡힌 상태에서도 스크램블이 잘 돼서 네, 이제 인스케이블에서 탑 포지션을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작전은 백으로 가더라도 훅을 끼지 말고 이제 컨트롤, 사이드 컨트롤에서 파운딩을 집어넣자라는 작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은성이가 여기에서 초크는 들어갔지만 훅을 낄 수 없으니 네. 이제 놨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초크를 잡고 들어 올릴 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잡자마자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냥 번뜩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혹시나 막 그치 또, 맞아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기고 있는데 좀 지질까봐 맞아 그냥 잡자마자 저도 아차 해서 그냥 바로 놨는데 그냥 힘없이 쓰러지려면 이제 파운딩을 하긴 했는데 심판이 안 말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네.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파운딩 했고 파운딩 했을 때 그때 심판이 말렸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김은성 초크랑 저기 치마예프 초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서는 저도 그렇게 한번 초크를 한번 잡아보고 아니 사실 싶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체육관에 또 레슬러들이 많으니까 많이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도 건 은성이가 좀 주특기거든 이게. 근데 내가 은성이랑 하면서 야 은성아 이건 연습 때는 안 될 것 같다.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고 진짜 코피도 나고 막 그러는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레슬러들은 이 쪼는 힘이 세잖아. 근데 그게 여기나 이런 이 광대뼈 밑에나 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요번에 알았어. 진짜 이게 턱이 부러질 수가 있구나. 근데 저도 연습할 때 초크는 잡긴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방어 초크 잡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홈에 걸리니까. 그치. 근데 마카차프는 그냥 바로 그냥 치마이프 치마이프는 그냥 바로 여기다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초크를 한번 걸리고 나면 여기 목을 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악력과 저기 치마이프 악력은 역시 레슬러다 보니까 비슷하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김은성 선수가 저기 타케시 쿠니토 선수를 1라운드 몇 분이야? 4분 5초에 TKO 파운딩으로 인한 TKO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결승이에요. 네. 카자흐스탄의 볼랏이었던 것 같아요. 볼랏 자부 뭐 네. 이렇게 무슨 로프. 네. 네. 아, 이 선수도 역시 레슬러예요. 레슬러 스타일인데 내가 봤을 때 웰라운더고. 이렇게 타격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고 그래플링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다음 이제 결승전에서 또 우리가 챔피언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열심히 훈련하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물론 제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딱 그냥 말 한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좀 성장을 저도 한 것 같고 결승전 때는 좀 더 재밌는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치, 결승에는, 결승, 그 뜨겁더라고. 네. 아니, 그 카자흐스탄이랑 신유민이랑 했는데, 나는 그 카자흐스탄인 줄 알았어, 거기가. 아, 근데, 저도 그 경기를 뭐, 안 보고 있었던 거 아니고, 보고는 있었는데, 근데, 킥이랑 그냥 태클이 좀 많아서 그렇지, 탄업은 뭐,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은성 선수의,
벤터급 타이틀전, 결승전, 토너먼트 결승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김우성 선수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건지 얘기해 줘요. 아, 결승전도 네. 제가 봤을 땐 1라운드 안에 끝납니다. 분명히 이 니킹 받기 싫어서 태클은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서 분명히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태클은. 분명히 이 친구도 제 경기를 봤을 때고 그렇지. 내려가면 무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태클을 들어가서 그 치마이프처럼 먼저 태클 들어가서 케이지에서 이제 초크 잡고 턱주가리 부시는 걸로 1라운드 네. 1라운드 초크승 네. 오케이 예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반스테이 링 챔피언십 05 벤터급 토너먼트의 김은성 선수의 경기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운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제 에펙스 송무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전 그냥 살 빼는 날에도 컨디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승리를 에이펙스 대표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네. 은성이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연봉제로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진짜 운동에만 진짜 할 수 있게 운동만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이 승리를 또 멋지게 결승전에 이겨서 챔피언 벨트를 가져올 수 챔피언 벨트로 보답할 수 있도록 네 다음에는 이제 여기 옆에 챔피언 벨트와 함께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